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오는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나나 생산량이 80% 이상 감소를 하고요. 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나무는 지금의 10%만 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땅콩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환경보호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우리 주형노 위원장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바쁘셨나 봐요. 좀 더 야위신 것 같아요. 그 뭐 요새 농민이 이제 제 차례라고 요새 이제 못자리 오고 1년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조금 바빴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먹거리의 위기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지만은 특히 이제 작년에는 워낙 큰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두 달 동안의 우기라든지 그렇죠. 폭우라든지. 그래도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저도 곡성 쪽에 가서 하루를 가봤는데 진짜 놀랍더라고. 소가 떠내려간다든지 그다음에 하우스 위에가 그 소가 먹는 공포라 해갖고 볏짚을 말아놓은 것이 땅에 있던 것이 하우스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그 얼마 전에 했는데 5월 달이거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예, 예. 네, 네. 어저께 저희 동네에 어미손톱만한 우박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고추 심은 이파리들을 과일 다 이렇게 낙과되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5월 달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참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정말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제가 늘 하지만 늘 발음이 꼬이긴 하는데 우리 모르는 시청자님을 위해서 우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의무자조금이라는 건 그 자조금 관리위원회라는 건 스스로 자자를 써갖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뭘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농사꾼이 그 자금을 모아갖고 모은 만큼을 나라가 50대 50을 매칭해갖고 홍보도 하고 수급조절도 하고 다양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한우자조금이라든지 양돈자조금 근데 친환경도 이제 그 하나의 품목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유기농업을 전제로 한 그런 자조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농민들에게 이제 해주고 소비자에게 잘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절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어떻게 이걸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라 한다면 그냥 농약을 안 쓰면 이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농약과 비료는 뭐 기본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중요한 거는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재해도 마찬가지고 순환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나온 거는 알곡은 사람이 먹고 나머지는 다시 흙에 돌려주는 게 기본이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제 흙에다 돌려줄 걸 다른 데로 안 돌려주고 부족한 거를 인간들이 머리에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료 농약 안 쓰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순환 농업이라고 자연적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의 식물의 섭리를 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농업 쪽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친환경 농업이 실제 어떤 환경 보호라든가 어떤 기후 변화 대응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반 자재 갖고는 안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비료를 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물질을 투입하잖아요. 투입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 농업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기 몸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약해요.
어느 정도? 안타깝게도 예.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거밖에 네.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5%가 5%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농약 안 써도 되는구나. 그 농약을 적게 쓰는 사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도 안 써도 되는구나. 야, 그 비료를 적게 쓰는 사람 생기고 사실은 파급 효과는 더 이상의 것을 이루지만 진짜 인증을 내갖고 그 농가로서 유지하는 건 한 5% 정도 지금 현재 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위해서도 친환경 농업, 농산물 매우 중요한데 왜 이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여전히 5%대 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유기농을 찾고 있고 이런데 여전히 5%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놀랐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쪽이 하나인데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농업이라는 거는 농민이 스스로 하는 게 못하고 그 외국 같은 경우도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 농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거에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순환의 원칙이. 예. 그걸 교육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속에 느끼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는 걸 그 어렸을 때부터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돼서 농사 짓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잘못되어 온 거를 탓하지 말고 성인도 교육시키고 해나가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이 순환의 원리가 뭔지 왜 저산소를 해야 되는지 예?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 플라스틱을 적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놓으면 자기 일생 동안에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거는 입시와 1등주의 속에서 다 외면해버리고 그 느끼지 못한 걸 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교육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그럼 어떤 교육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지를 않는다. 이게 원인으로 보시는 건지. 수요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 만들다 보면 단가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 농사와 비교해서 가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농산을 먹고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유기농산물은 건강을 하잖아요. 그럼 의료비가 그게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농약 안 했다 했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런 인식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거리에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토양의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것만 그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타래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건 친환경 농업은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가 마비되면 한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가 되고 이 농업이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또한 정책적 지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학교 그 친환경 학교 급식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학교 급식이뿐만 아니고 공공급식으로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고 뭐 좀 시도다 말했는데 군인들이 가장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예. 군도 이제 나라에서 사다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투여해서 군인들에게 사계를 좀 높일 겸해서 군인급식도 좀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업환경 프로그램 개선이라고 해갖고 농업에 대한 그 순환에 대한 원리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자조금과 가치는 그게 좋거든요. 사실은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처음에 약속이 농민이 열심히 모으면 50대 50의 매칭을 해주겠다. 근데 지금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100억이라는 돈을 나라가 출연해 놓고 네. 자꾸 등장해요. 양파 자조금, 마늘 자조금, 이렇게 단가, 이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일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환경 같은 경우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네네. 50대 50이면 우리가 거둔 만큼의
금액을 나라가 주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계획해서 어떻게 정확히 써야 되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더 저희들은 신나서 더 많이 걷어서 더 좋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약속이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지는 거죠? 100억이라는 걸 출연해 놓고 그 예산 안에서 네. 각 자조금을 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쪽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에서 50억을 모았는데도 50이 할당이 안 될 수도 되죠. 있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나라의 자조금이 100억이라는 건 그렇죠. 그 일반 군 단위에서도 그렇게 세우거든요. 그러면 나라 거는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이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날아갈 걸 농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자조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을 좀 실어줄 때만이 이쪽이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공공기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군부대 이런 데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고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이렇게 대개들 친환경하면 되게 비싸다. 사실 비싸게 그래요. 먹였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따지면 되거든요. 쌀이 이제 한 끼 식량이 한 150에서 200원대에 들어가거든요. 그 쌀이라는 재료에서는 유기농, 그다음에 유기농일 경우에는 한 400원이에요. 그럼 원료에서만 비싸지 들어가는 에너지 똑같이 들어가고 일손도 똑같이 들어가고 물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료값에서의 차액만 좀 도와주면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차액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죠. 근데 그걸 묶어놓고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는데 작게 아까 지금 제가 한 끼 식량이 200원을 들어가는데 좀 1.5배니까 300원이 들어간다. 그럼 100원 차이잖아요. 그럼 2,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속에 1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6,1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논리가 따지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유기농이기 때문에 6,000원짜리 밥이 만 원이 돼야 된다. 만 원이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쪽에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어떤 그런 지원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지금도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저 시초가 지금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에서 실시하는 게 이제 친환경 공익적 다원적 가치 직불제가 지금 실행을 되려고 하거든요. 예, 예. 농업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실천 보조금이거든요. 예. 그건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농산물의 가격은 그 똑같이 받고 뒤로 주는 농민이 그 가치를 많이 주면 소비자는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벼라면 벼가 가지고 있는 벼가 낮에는 그 더러운 공기를 다 먹고 밤에 좋은 공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거를 벼의 주인에게 줘야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조절하는 돈도 우리가 줘야잖아요. 또 더러운 거를 논을 통해서 거름을 다시 그 좋은 것으로 바꿔내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농민에게 줘야 돼요. 이걸 소비자에게 물어봤을 때 줄까요 말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식을 같이 주면서 농민이 가난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려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가치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가를 우리는 지불한다. 이렇게 돼야만이 농업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것과 그냥 일반 농산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어떤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반 농산물이 더 좀 유리해서 이쪽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일단 사람들이 편리한 걸 좋아하잖아요. 편한 거. 근데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내고 이 과정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비료는 그냥 싹 기계로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매는 것도 제초제를 싹 펴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오리라든지 우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손으로 맨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은 이제 돈의 가치를 보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근데 저 이제 마트에서 이런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살 때 친환경 농산물, 뭐 유기농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 좋고 하면은 그냥 구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왠지 친환경, 뭐 유기농 이 자가 들어가면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왠지 금방 상할 것 같은 뭐 이런 인식도 좀 있어서 굳이 그걸 찾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생각이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사람이 자꾸 투입해서 만든 탄소를 많이 쓰고 이렇게 투입해서 만든 거는 빨리 상해요. 그리고 그 적게 쓸수록 그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기농이라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작물이 병을 안 나게 만들려면 작물이 좋아하는 쪽이 걸음을 줘야 돼요. 예, 예. 작물은 비료보다는 유기질을 더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크면 빨리 클수록 빨리 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신선도도 오히려 그렇죠. 친환경 네. 유기농이 더 좋을 수 있다. 훨씬 좋죠. 오래가고. 그래서 쉽게 확인하는 게 이제 놓고서 놨을 때 어떤 것이 빨리 썩느냐. 예. 그러니까 일반 것이 제일 먼저 썩고 그다음에 투입한 거, 그다음에 순환으로 된 것이 나중에 말라버리죠. 썩질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네. 많이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과학 시간에 예.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면 자기 생을 그쪽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그래서 옛날에는 텃밭과 동물농장 그 학교 속에 실과 자연이 있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교육이 참 중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나이 드시고 이제 주부 이런 소비자들 되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건 어렸을 때 그 인성을 만들고 순환 그런 자연이 그걸 느낄 때 그걸 다 배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을 다 입시와 일등주의로 그렇죠. 많이 버려졌죠. 네, 이제 이걸 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소비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건데 제가 어떻게 구분을 좀 하면 돼요? 일반 농산물과.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제일 좋은 거는 농부와 이렇게 신뢰를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게 좋고 예.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증 마크가 있어요. 친환 무농약 유기재배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보증하면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마크를 좀 이렇게 잘 보고서 선택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그거거든요. 그걸 판매하고 있는 단체를 좀 믿어주시면 좋대요. 아. 생협이라든지 예예.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그럼 왜냐하면 그 단체는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단체 거를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 되게 중요한 행사가 이제 있죠. 네. 6월 2일이 유기농 데이다라고 네. 좀 정해놓고 매년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좀 어떤 행사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기농 데이는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네. 또 다행히 6월 2일이 그래서 글자를 따 6월 2일을 6일하게 해서 네. 유기농 데이를 갖고 나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날로 이렇게 해서 예, 예.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넓게 홍보 제목이 해서 서울 항복판이라든지 넓은 광역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생각을 바꿔갖고 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 전국적으로 한 7개 시도에서 예, 예. 그 아이들에게 그 모내기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순환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도록 동시에 그 다발적으로 모내기를 해요. 아 그럼 그걸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접수 신청을 접수를 받고 해갖고 단체별로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기가 그 유기를 따갖고 620명을 선정해갖고 예. 나도 농사꾼이다 농부다 해갖고 가정에서 벼를 키울 수 있는 키트를 이번에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신청하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집으로 그 6월 2일 전에 배송이 돼갖고 택배로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아, 정말요? 많이 못 해줘서 좀 죄송한데 네, 네. 620 농가의 저기 소비자에게 아이들에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조금에서 거둔 돈을 50대 50으로 우리가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대학교 학생들이 그 근처에 가보면 전부 수입 농산물이잖아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식당가 네. 얘기하시는 그래서 네. 대학 그에서 식당을 통해서 그 유기농을 차액을 지원해서 한 끼 점심을 그 비빔밥 유기농 비빔밥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를 좀 전체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과천 바로마켓이라고 이렇게 장터가 되는 곳에서 예. 그날 하루는 좀 친환경 장터를 같이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토론회를 또 개최를 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그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네.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시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농업의 문제는 절대로 농민이 풀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 소비자들이 함께해 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는 그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고 싶은 것도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쌀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쌀을 우리가 선택해 주거든요. 이미 생산자거든요, 소비자도. 그래서 옛날에는 따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그 뜻을 또 이렇게 헤아려 갖고 같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가 잘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좀 찾게 됐으면 네.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일반은 그냥 소비자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그냥 우리가 넘기지 말고 이것이 좋은 교훈으로 생각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이 경고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에너지를 덜 쓰고 저탄소 시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순환의 먹거리를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 먼 훗날 우리가 그 좋은 뭐 지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 일은 우리 농민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생산자가 손잡고 함께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지구를 지키는 운동에 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농민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소비자들이 어찌 보면 지구 지킴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참 가치 있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그동안 몰랐던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뭐 교육도 하고 계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뜻 전달하고 메시지들을 좀 잘 받아들이기를 좀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